이번 시간에는 2014년 7월에 시행한 56회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다음 반응에서 과산화수소가 산화제로 작용한 걸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과산화수소, 이 H2O2는 이건 산화제로도 작용을 하고요. 이 환원제로도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놈이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것은 이 과산화수소가 환원제로 작용하는 것은요, 요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돼서 요 산소를 갖다가 발생을 하면 요 과산화수소가 환원제로 작용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요 산소는 지금, 요건 그 분자죠? 그래서 요 분자에 이 산화수는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과산화물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죠. 자, 분자의 산화수는 0이 되니까 요 산소의 산화수는 0이죠. 보시면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이 됐으니까 이건 산화수가 증가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화수가 증가가 되면 환원제로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A번 보시면은 A는 요 H2O2에서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죠. 자, 요 물에서 산화수, 산소의 산화수는 요건 과산화물이기 때문에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인데 일반적으로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로 변했으니까 산화수가 감소했으니까 산화제로 작용한 거죠. 다음에 요 B번은 여기 H2O2가 여기 보면 산소를 발생했죠? 요 단체죠? 그래서 요 단체에 이 산화수는 제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0이 됐기 때문에 산화수가 증가가 됐기 때문에 요건 환원제로 작용을 한 거죠. 그 다음에 C를 보시면 여기 C도 마찬가지죠. 요 과산화물에서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인데 물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산화수가 감소가 됐기 때문에 산화제로 작용한 거죠. 그래서 A도 산화제로 작용한 거고요. B는 환원제, C는 산화제로 작용한 거죠. 그래서 산화제로 작용한 건 A하고 C예요.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바로 그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요 과산화수소에서 산소 단체가 발생을 하면 요건 환원제로 작용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면 가장 편하실 거예요. 다음 2번 가죠. 자, 2번은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서 정한 요 자기 반응성 물질이 아닌 것 찾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반응성 물질은 면류예요. 오류 위험물이죠. 그래서 오류 위험물이 아닌 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류 위험물은요, 유기 과산화물하고 그다음에 질산 에스테릴유죠. 그다음에 히드록실 아민 염유죠. 그다음에 니트로 화합물, 니트로 소화합물, 아조 화합물, 그다음에 디아조 화합물. 그다음에 히드라진 유도체죠. 그래서 유질이 이 지정 수량이 얼마예요? 1이죠. 히히도 1. 여기가 2죠. 해서 112로 암기하면 가장 좋죠. 그래서 유질이 요게 10kg. 그다음에 히히가 요게 100kg죠. 니니아 디히가 200kg. 그래서 요 위험 등급은 유질이 1등급이고 요 나머지가 위험 등급 2등급에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여러분이 행정 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게 있죠. 그래서 오류 위험물은 여러분이 금속의 아지 화합물이죠. 금속의 아지 화합물하고 요 질산 구안이딘. 금속의 아지 화합물하고 질산 구안이딘이 행정안전부 0으로 정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1번에 요 유기금속화합물은 예, 오류 위험물, 여기 유래에 해당이 되는 거고,
아, 유기금속화합물이네. 유기과산화물이 아니고, 그 유기금속화합물은 우리 삼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요 1번이 오류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유기과산화물, 요건 오류연물 맞죠. 그다음에 금속의 아지화합물, 그다음에 질산 구안이딘, 요놈은 오류연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그 품명을 보면요, 인류오염물은 과과크, 아염, 퍼퍼차죠, 퍼퍼. 그다음에 차염수산 염류인데, 그래서 요 과과크, 아염, 퍼퍼차는 여러분이 인류오염물 중에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품목. 그다음에 요 삼류오염물은 하나예요.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게 염소화, 규소화합물. 그다음에 오류연물은 금속의 아지화합물하고 질산 구안이딘. 육류연물은 할로겐간 화합물이죠. 이런 정도 우리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 3번으로 가죠. 자, 이 3번은 다음 중에서 요 강화액소화기의 방출 방식이었는데, 이 강화액소화기는 물의 그 어는 점이 0도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K2CO3, 요 탄산 칼륨을 용해시켜 놓으면은 그 물의 어는 점을 영하 20도 이하로, 25도 이하로 낮출 수가 있는 거죠. 빙점을. 그래서 요 강화라는 것은 빙점을 강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 강화액소화기는 요게 사이폰관이 이 안에 들어있죠. 이쪽에 이제 혼이 있고요. 그래서 이 안에 약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약재는 물하고 K2CO3 탄산 칼륨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이 위에다 뭐를 채워주는 거냐? 여기에는 네, 질소를 채워주는 거죠. 즉, 약재하고 가압용가스하고 같이 한 용기 안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추가식 소화기라고 하고, 요 질소가 이렇게 별도로, 질소 용기가 별도로 있는 것, 이런 걸 우리가 가압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강화액 소화기는 이 추가식이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죠. 그다음에 4번에 가면 인화점이 가장 낮은 물질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자, 1번에 요 이소프로필알코올, 프로필알코올은 면류에 들어가요. 요건 알코올류에 들어가죠. 자, 알코올류는요, 메틸알코올하고 에틸알코올, 프로필알코올까지 C1에서 C3까지 요놈이 알코올류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프로필알코올은 알코올류에 들어가요. 자, 노르말료 부틸알코올. 이 노르말 부틸알코올은요, 고담이 프로필알코올단의 부틸알코올이죠. 이 부틸알코올은 알코올류에 안 들어가죠. C4니까요, 여기는. C4개니까. 그래서 이 부틸알코올은 제2석유류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이 에틸렌 그리콜. 요건 마찬가지로 개초장의 송등테스경, 그 다음에 아담중 크레니글메, 에가 들어가니까 삼석유류네요. 그 다음에 요 아세트산, 요게 바로 같은 말이 초산이죠. 그래서 요게 이석유류에 해당이 되죠. 개초장의 송등테스경, 초산. 그래서 인화점이 가장 낮은 거니까 우리가 사류연물은 인화점으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이 특수인화물이 인화점이 가장 낮아요. 그 다음이 1석유류, 그 다음이 알코올류가 인화점이 낮고, 그 다음에 2석유류, 3석유류, 예, 4석유류, 동식물 유류 순으로 인화점이 높아지는 거죠. 특수인화물이 인화점이 가장 낮아요. 그 다음이 1석유류, 그 다음에 알코올류니까, 여기서 인화점이 가장 작은 거니까, 요 알코올류가 가장 이 중에선 가장 낮은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인화점이 가장 낮은 물질. 여러분이 이 각 물질에 인화점을 다 암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사류는 인화점에 의해서 특수인화물부터 동식물유류까지 구분한다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면 되겠고요. 다음은 5번 가죠. 자, 5번은 우연물 안전관리 법령상 우연물 운송 시 혼재할 수 없는 우연물. 자, 우연물은 1류하고 2류, 3류, 그 다음에 4류, 5류, 6류. 이건 서로 혼재가 가능하죠. 자, 별도로 2류하고 4류, 그 다음에 5류하고 4류. 서로 혼재가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 정린, 몇 류에 요거? 2류죠. 자, 경유는 4류죠. 자, 2류하고 4류는 혼재가 가능하죠. 자, 2번에 칼륨, 요거 3류죠. 그 다음에 등유, 등유는 4류죠. 3류하고 4류 여기 혼재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3번에 아세톤 요거 4류죠. 자, 니트로셀룰로스 요거 5류죠. 질산 에스테륜이니까. 4류하고 5류 요거 혼재 가능하죠. 4번에 과산화 칼륨 요거 1류죠. 그 다음에 크실렌 4류죠. 자, 1류, 4류는 혼재가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4번이 여러분이 답이라는 걸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다음 6번 가죠. 자, 6번은 우연물 안전관리 법령에서 정한 우연물을 수납하는 경우인데, 이 운반 용기에 관한 기준인데, 옳은 거 찾는 거예요. 맞는 거. 자, 이 고체 우연물은 수납률이 몇 프로예요? 95% 이하죠. 그래서 이거 98이 아니고 95% 이하죠. 자, 액체 우연물은 수납률이 98% 이하죠. 이게 틀린 거죠. 95가 아니고 98% 이하죠. 그래서 고체 우연물의 내용력은 25도씨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건 없죠. 3번이 바로, 3번도 틀린 거네요. 그 다음에 4번에 액체 우연물은 수납률을 98% 이하로 하고 55도씨에서 누설되지 않도록 공간 용적 확보해야 되죠.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에요. 그래서 적재 방법에 보면은 고체 우연물은 수납률이 95% 이하, 액체 우연물은 수납률이 98% 이하로 하되 55도의 온도에서 누설이나 누설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 용적 확보. 그다음 3류 우연물에 대한 그 운반 용기에 수납할 때, 요 자연 발화성 물질은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는 등 공기와 접촉 금지. 그다음 3류에 보면 요 자연 발화성 물질 외의 물품, 칼륨이나 뭐 나트륨 이런 게 해당이 되죠. 이거는 파라핀이나 경유, 등유에 보호액 속에다 넣어서 보관한다는 거. 그다음 요 자연 발화성 물질 중에서 요 알킬 알루미늄 등 요놈은 내용적 90%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을 하되 50도의 그 온도에서 5% 이상의 공간 용적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해서 요 알킬 알루미늄 등은 수납률 90%. 그다음에 요 50도 온도에서 5% 이상의 공간 용적 확보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다음 7번 가죠. 자, 이 7번은 스프링클러 설비의 그 소화 설비가 전체적으로 적응성이 있는 거. 자, 이 스프링클러 설비, 물 소화 설비죠. 물개통. 그렇기 때문에 금수성은 안 되고 뭐 일반 화재라든가 아니면 뭐 사류 우연물 중에 수용성 이런 건 가능하죠. 자, 보시면 요 1류 우연물은 두 가지가 있죠. 자, 1류 우연물은 그 무기 과산화물 있죠. 요놈은 금수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안 돼요. 그래서 무기 과산화물 위에 그 밖에 것은 되죠. 그다음에 2류 우연물은 여기 그 금수성이 있죠.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이건 금수성이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안 되죠. 그 밖에 것은 돼요. 자, 사류연물. 사류연물도 이 수용성은 스프링클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비수용성 있죠. 비수용성은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물이 그 사류연물보다 비중이 높기 때문에 방사하면 우연물 그 화재 연소면이 확대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류연물. 이 오류연물은 금수성이 없어요. 다량의 물로 주수하는 게 좋죠. 여기는 금수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 가장 스프링클러 설비가 전체적으로 적응성이 있는 거죠. 다음 8번 가죠. 자, 비중이 1.5인 소금물이 무한히 큰 탱크의 밑면에, 자, 이런 탱크가 있는데 이 탱크에 구멍이 생겼다는 거죠. 자, 그런데 탱크의 끝에, 요 끝이죠, 이 끝이. 여기라고 할까요, 그냥? 여기에 구멍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물이 몇 미터가 있는 거예요? 예, 3.2미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비중이 1.15예요, 소금물. 유출 속도 U로, 요로 빠져나가는 속도, 유속을 계산하라는 건데, 유속은 토리첼리 정리에 의해서 2 곱하기 중력 가속도에다가 이 높이 H를 곱하면 바로 유속이 되는 거죠. 이 식에다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루트 2에다가 G는 중력 가속도니까 9.8m/s의 제곱. 그 다음에 요 H는 요 노즐에서부터 수면까지의 높이 그대로 3.2 적용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예, 7.92m/s가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9번 가죠. 자, 9번은 하론 1211라고 하론 1301. 지금 하론 1211은 C가 하나고 F가 두 개고 CAD 하나, 브롬이 하나죠. 그 다음에 1301은 C가 하나, F가 세 개, CL 없고 브롬 하나죠. 근데 화학에서 1은 안 써요. 자, 요 다 하루겐 화합물 소화약제이기 때문에 부촉매 소화가 효과가 있는 거고, 보시면 분자량이 29보다는 다 크죠. 여러분이 F 원자량 19 요거 암기하세요. CL 원자량 35.5 이건 암기하셔야 되고, 브롬 있죠? 브롬도 원자량이 79.9예요. 요 세 가지는 암기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증기 비중은 다 29보다 크기 때문에 공기보다 무겁죠. 그래서 증기 비중하고 액체 비중 다 어떤 것이 크냐? 1211. 요 놈이 분자량도 크죠, 얘보다는. CL이 들어가 있으니까. CL이 불소보다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요놈이 증기 비중이 1301보단 커요. 액체의 비중도 마찬가지예요. 4번에 보면 소화기의 그 유효 방사거리가 나오죠. 그래서 유효 방사거리는요, 요 1211이 4에서 5m 정도, 1301이 3에서 4m 정도죠, 방사거리가. 그래서 요 1301이 더 길다가 아니고 1211이 더 길죠. 4번이 바로 틀린 고 답이 되는 거죠. 다음은 10번 가죠. 자, 10번은 물체의 표면 온도가 200도씨에서 500도씨로 상승하면 열 복사량은 몇 배가 증가가 되느냐. 이건 여러분, 열 복사량은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 있죠. 열 복사량은 AAF의 절대 온도 T1의 4승 마이너스 T2의 4승이죠. 그래서 요 A라는 것은 그 스테판 볼츠만 상수고요. 요 A는 단면적, 요 F는 예, 기하학적 팩터, T1은 고온의 절대 온도, T2는 저온의 절대 온도죠. 다시 말해서 열 복사량은
절대 온도 차의 4승에 비례하는 거죠. 자, 그러면 Q는 요게 T1이 되겠죠? 요놈이 T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사량의 B는 T1 273 플러스 200이죠. 요거의 몇 승이에요? 4승분의 T2는 273 플러스 500에 요게 4승이 되는 거죠. 요게 바로 복사량의 비율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놈이 Q1이 되는 거고 고온의 절대 복사량이 Q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계산하시면은 예, 7.13배죠. 그래서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 다음 11번 가죠. 자, 과염소산의 취급 저장 시 주의사항 틀린 거. 자, 염소산이, 과염소산이 HClO4죠. 이게 육류연물에, 이게 산화성 액체죠. 그래서 요놈은 물에 용해될 때 심한 그 발열 반응을 해요. 자, 틀린 거 찾는 거예요. 가열하면 폭발을 할 위험이 있고, 종이나 나무 조각 등과 접촉 피해야 되고요. 여기 3번에 보시면 구멍이 뚫린 코르크 마개를 사용해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저장한다. 이건 뭐예요? H2O2죠. 구멍이 있는 마개 사용하는 것은 과산화수소예요.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과염소산에 대한 그 설명이 아니죠. 4번에 물과 접촉하면 심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발열 반응하기 때문에 접촉을 금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과산화수소가 분해 안정제로 요 인산하고 요산 사용한다는 거, 그다음에 저장용지는 밀폐하지 말고 구멍이 있는 막에 사용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과산화수소는 36 중량 퍼센트 이상만 위험물에 해당이 되죠. 다음에 12번 가죠. 자, 12번은 TNT하고 니트로 그리세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죠. 자, 요 TNT는 트리 니트로 토루엔이니까 요 놈이 바로 톨루엔이죠. 여기에 수소 밀어내고 니트로기. 여기 니트로기, 수소 밀어내고, 여기 수소 밀어내고 니트로기가 들어간 거죠. 이게 바로 트리 니트로 토루엔이죠. C가 6개고 H가 여기 2개, CH3가 하나, NO2가 3개인 거죠. 그래서 요 TNT는 어디에 들어가요? 니트로 화합물에 들어가죠. 니트로 화합물. 자, 그리세린은 요거는 CH2O에 NO2, CH에 O에 NO2, CH2ONO2죠. 다시 말해서 C가 3개고 H가 5개고 ONO2가 놈이 3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니트로 그리세린이에요. 자, 이 니트로 그리세린은 어디에 들어가요? 요거는 질산 에스테류류에 들어가죠. 자, 이 TNT는 햇빛에 노출되면 요 다갈색으로 변한다. 네, 다갈색으로 변한 거 맞죠? 모두 폭약의 원료 사용되는 거 맞고요. 그러면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품명이 서로 다르죠. TNT는 니트로 화합물, 니트로 글리세린은 질산 에스테류류죠. 그래서 맞는 얘기고, 4번에 요 니트로 글리세린, 니트로 글리세린은 상온에서 요건 액체 상태죠. 요놈은 TNT는 상온에서 고체 상태죠. 그래서 요 4번이 틀린 거예요. TNT, 니트로 그리세린은 상온에서 액체가 되는 거죠. 다음은 13번 가죠. 자, 이 단백질 검출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백질에다가 요 단백질이 있을 경우에 여기에다가 요 질산을 가하면 이게 무슨 색이 되냐?
바로 노란색이 되죠. 그다음에 요 단백질에다가 알칼리 NaOH를 가하면 요거는 오렌지색이 되죠. 그래서 요 질산은 또 NaOH 요거는 단백질 검출에 사용되는 검출시약이에요. 검출시약. 그래서 단백질 검출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바로 요 질산, 육류연물의 산화성 액체인데 요건 여러분이 비중이 1.49 이상만 육류연물에 해당이 되죠. 다음은 14번 가죠. 자, 14번은 휘발유를 저장하는 5개 탱크 저장소의 하나의 방류제 안에 만 리터하고 2만 리터 탱크가 각각 하나씩 있는 거죠. 그러면 최대 용량은 어떤 거예요? 2만 리터가 최대 용량이죠. 그래서 이 방류제 용량은 최대 용량의 110%죠. 그럼 최대 용량이 얼마예요? 지금 2만이죠. 2만에 110%, 1.1이죠. 100분의 110이니까. 요거 계산하면 22,000이 되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방류제 용량을 그 계산할 때 탱크가 하나면 탱크 용량의 110% 이상이고요. 탱크가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탱크 용량의 110% 이상. 그다음에 요 방류제 높이죠. 그래서 방류제 보면 여기 우연물 5개 저장 탱크가 있고 요놈이 화재가 나면 연소면이 확대되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콘크리트로 담을 쌓는 게 요게 바로 방류제죠. 그래서 요 방류제 요 높이 요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 그다음에 요 방류제 요 두께죠. 요 두께는 0.2m 이상 지하로 매설해야 되는 요 깊이. 그러면 1m 이상 지하로 매설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방류제 하나의 면적은 8만 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방류제 내의 면적은 8만 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요 방류제 안에 설치할 수 있는 5개 탱크는 10개 이하라는 거,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요 탱크 옆판으로부터 요 방류제까지의 유지해야 할 그 거리죠. 그래서 요 탱크의 지름이 15m 미만이면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 지름이 15m 이상이면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 그래서 요건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15번 가죠. 자, 이 배관은 최대 상용 압력의 몇 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 시험을 해야 되냐? 최대 상용 압력 나오면 무조건 이건 1.5배예요. 그래서 맞는 답 이거 2번이죠. 그래서 배관에 걸리는 최대 상용 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요 수압 시험을 했을 경우에 누설이나 그 밖에 이상이 없어야 되죠. 다음은 16번 가죠. 자, 16번은 우연물의 저장 취급 방법을 설명한 것 중에서 틀린 것 찾는 거예요. 자, 요 산화 프로필렌을 저장할 때 질소가스와 같은 불연성 가스를 충전하여 보관한다. 은으로 제작된 거죠. 그래서 요 산화 프로필렌, 그다음에 요 아세트알데히드, 요 중요한 것은요, 구리, 마그네슘, 은, 수은 사용 금지예요. 폭발하죠. 그래서 구마운수, 산화프로필렌, 요 아세트알데히드는 구리, 마그네슘, 은, 수은의 그 용기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요게 바로 금방 틀린 게 답이 나와요. 다음은 17번 가죠. 자, 17번은 우연물 시설로서 요 허가를 받아야 할 수량. 허가를 받아야 할 수량은 지정수량 이상이죠. 다시 말해서 지정수량 1배 이상이에요.
그러면 지정 수량의 배수를 다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항화탄소는 특수인화물에 해당이 되죠. 자, 특수인화물은 지정 수량이 50리터죠. 그래서 이항화탄소 저장 수량 50을 지정 수량 50으로 나눠준 거고, 자, 이 가솔린은 1석유류에 해당이 돼. 1석유류는 비수용성 200리터죠. 저장량 20을 지정 수량 200으로 나눠준 거죠. 다음에 칼륨은 3류에 해당되는 물질인데 지정 수량이 요게 10kg죠. 그래서 저장 수량 3을 10으로 나눠주면 1번은 지정 수량의 배수가 0.6배니까 이거 허가받지 않아도 되죠. 1배보다 작으니까. 2번 가솔린 요거 1석유류 200이죠. 그래서 저장 수량 60을 지정 수량 200으로 나눠준 거고. 등유 2석유류죠. 자, 2석유류는 지정 수량이 얼마예요? 비수용성이 1000리터죠. 그래서 저장량 300을 지정 수량 1000으로 나눠준 거. 자, 중유는 몇 석유류예요? 3석유류죠. 3석유류니까 지정 수량이 2000이죠. 그래서 950을 지정 수량 2000으로 나누면 1.075배니까 요거는 1배가 넘으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에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계산 안 해도 이건 답이 아닌 거죠. 자, 이 경유 2석유류 지정 수량 얼마예요? 1000이죠. 나눠준 거고, 나트륨 3석유류 지정 수량 10kg죠. 아, 3석유류가 아니고 3류. 자, 무기과산화물 이거 1류죠. 무기과산화물은 지정 수량이 50kg죠. 그래서 저장량을 50으로 나눠준 거. 자, 황 이건 그 이류연물이죠. 그래서 이거는 지정 수량이 100kg죠. 그래서 100으로 나눠준 거. 등유, 요거 2석유류죠. 지정 수량 1000으로 나눠준 거죠. 황린, 요거 2류죠. 아, 3류죠. 요거 황린은 20kg죠. 그래서 20kg로 나눠준 거. 요건 1배 미만이죠. 다음 18번으로 가죠. 자, 18번은 산소 16g하고 수소 4g하고 반응할 때 몇 그램의 물이 얻어지는가? 자, 수소하고 요 산소하고 반응을 하면 H2O가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 반응 전 수소 하나, 반응 후 하나, 더 두 개, 수소 두 개 같죠. 자, 반응 전이 산소가 두 개고 반응 후가 하나니까 2분의 1을 해주면 산소의 개수가 서로 하나씩 같아지는 거죠. 그럼 분수 없애주기 위해서 다 2를 곱하는 거죠. 2분의 1에다 2 곱하면 1. 여기 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수소는 원자량이 1이죠. 원자량이 1. 자, 그러면 이건 2 곱하기 1 곱하기 2개가 되는 거죠. 결국 이게 뭐예요? 4g하고 산소는 16이 2개니까 이거 32g하고 반응을 하는 거죠. 자, 물이 18이죠. 두 개니까 이게 36g이 나오는 거죠. 자, 문제는 뭐예요? 산소 여기 16g하고 반응하는 거니까 수소는 몇 g하고 반응해요? 이게 반으로 주니까 여기 2g하고 반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 얼마가 나와요? 18g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산소가 16g 맞고 수소가 여기 4g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2g은 남는 거죠. 2g은 그대로 미반응으로 남는 거예요. 즉 여기에 수소 2g은 그대로 미반응 물질로 남는 거죠. 해서 요 물을 얻는 물의 양은 산소 16g하고 수소 4g하고 반응을 하더라도 2g만 반응하니까 18g의 물이 나오는 거죠. 3번이 바로 맞는 답이에요. 여기다 수소를 아무리 많이 넣어도 당량 대 당량으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2g만 반응을 하는 거죠. 다음 19번 가죠. 자, 19번은 이 우연물 제조소 등의 이 환기 설비에 대한 기준인데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죠.
그래서 환기는 팬을 사용한 요 국소 배기 방식이 아니고 예, 자연 배기 방식이죠.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틀렸다는 걸 금방 여러분이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급기구는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마다 예, 한 개 이상. 네,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구리망 등으로 인화 방지망 설치. 그 다음에 환기구는 고정 벤틸레이터 또는 루프팬 방식으로 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요 급기구 있죠? 이거 잘 나와요, 시험에.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인데, 급기구의 크기는 800cm의 제곱 이상. 다음 20번 가죠. 자, 20번은 공업 경영에 관한 문제인데요. 요 정량적 기법으로 해석해 가면서 위험성을 평가하는 거. 지금 뭐예요, 여기 보면? 사고 원인이죠, 사고 원인. 여기 보면 요 F 있죠? 결함수, 결함, 폴트예요. 사고죠? 요 놈이 바로, 요게 그 정량적인 방법이죠.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이에요. PH의 예비위험 분석 기법, 요 정성적인 기법이죠. 세밀한 건 정량적이에요. 대충 하는 것은 정성적이죠. 사건 수 분석 기법, 요 2가 이벤트로죠, 이벤트. 사건이에요. 요것도 정량적인 분석 기법이고요. 이상 위험도 분석 기법, 요건 정성적 그 분석 기법이죠. 그래서 20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1번으로 암기하시면 좋고요. 다음에 21번에 이 점도가 높고 비활성인 산석유류 또는 사석유류의 주된 연소 형태죠. 원래 이 사류 위험물은 증발연소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요 삼석유류에서 요 중유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요 사석유류 이런 건 대부분 예, 분해연소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점도가 높고 비휘발성인 거 이거는 다 분해연소를 해요.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맞는 답이 되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